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김민종 이름을 얘기하면서 미간을 안 잡아본 연예인들이 없어. 없어요. 예. 그거는 연예인이 아니신 분들도 예. 찾기가 힘듭니다. 이 락발라드라 그러죠. 락발라드. 예. 예. 그거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. 자, 예. 우리 2168님께서 사람들이 민종 형님 재밌게 모창하잖아요. 네. 기분 나쁘신 적은 없으셨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기분 나쁜 적은 없었고요. 예. 왜 이렇게 코드를 잡나? 왜 코를 잡고 있을까? 근데 그렇지. 그 추적을 해봤어요. 예. 처음에 해봤더니 예. H.O.T. 때 이제 문희준 씨가 코를 이제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. 네. 너 도대체 왜 코를 잡았냐? 네.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이 네. 몰린 사람이 됐다. 네. 그랬더니 아,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. 네. 형님 코 높이를 세우려고 이걸 한 건데 이게 잘못 와전이 돼서 네. 몰린 사람으로 그래서 한때는 제가 눈이 그렇게 몰리지 않았습니다. 안 몰렸죠. 눈이 몰린 사람으로 취급한 네. 네. 적이 그렇죠. 있었어요. 네. 그렇게 몰렸군요. 아, 네. 예. 아니 눈이 몰려야 또 나 뜨는 줄 알고 신동엽 김민종 아, 또 그래 솔직히 나보다 더 몰렸지. 그렇죠. 기분 나쁜 적은 없었고요. 예.